찬미 예수님, 오늘은 3월 25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돈자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래 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발을 씻어드리기 위해서 비싼 순 나르드 향유를 사온 마리아, 잔치에 와 있던 마르타, 라자로를 비롯해 예수님의 제자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마리아는 주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 발치에 앉았습니다. 향유 뚜껑을 열자 그 냄새가 온 집에 가득 차게 되었지요. 나드르 향유 한 리트라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한다니 엄청난 돈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1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원입니다. 그 옛날에 3천만원이면 지금 시세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따가운 시선을 받았고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지 뭐하는 짓이냐며 질타를 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있는 재산 팔아 향유를 사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음 상태에 따라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마리아가 돈 자랑하느라 그랬을까요? 계산이 없고 천지를 몰라서 허영에 쌓여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죄의 깊은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갈고 닦는 데는 돈을 쓰면서 성전을 짓거나 치유를 위한 후원에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길을 내는 그곳으로 축복은 들어옵니다. 내가 계산하고 따지며 마음의 길을 내지 않는데 어찌 하느님의 축복이 들어오겠습니까?
물길이 있는 곳으로 자연이 흐르고 흘러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행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흐른 것입니다. 뒤돌아서 너무 큰 돈을 썼다고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것에 돈을 쓰며 사는 것과 하느님의 것에 돈을 쓰며 사는 것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아낄 수 있는 것 아끼면서 가치 있는 일에 보태는 손길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행위, 나눔의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전과 그 후가 다릅니다.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돈은 나쁘고 저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해주는 선물이 되고 하느님이 마련해 놓은 선물을 살 기회를 줍니다. 생활 속 실천 75일째 날 두 분은 공단백질 필수 영양소입니다. 자주 사서 드시고 오늘 두부 사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따뜻하게 구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거지만 주는 행복, 받는 기쁨을 이웃에게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도 만나요. 안녕!